주말 등장.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은 거의 전국에 있는 대부분이 저녁 8시면 땡하고 문을 닫는단 말이야. 그 정도 규모의 업체면 영업을 한 10시까지 해도 매출이 낙낙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닫는 걸까?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백화점 영업시간도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고 문을 일찍 닫는다는 건 대부분의 매출이 낮 시간대에 난다는 말과 같거든. 기본적으로 평범한 직장인들은 평일 낮에 시간을 내서 쇼핑을 하긴 힘들지만 백화점이 타겟으로 하는 주 고객층은 평일 낮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잖아. 이렇게 업무의 피크타임에도 여가를 즐길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저녁 먹고 쉬어야 할 늦은 시간에 쇼핑을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.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각 잡고 쇼핑하는 거 외에도 백화점 매출에 엄청나게 기여하는 게 바로 꼭대기층에 꼭 하나씩 있는 문화센터란 말이야. 거기 다니는 애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부모님이 구입하는 것들이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지. 근데 이런 애들을 데리고 저녁 시간 이후까지 밖에 있는 건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잖아. 저녁쯤 되면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고객층의 매출이 급감하는 거야. 반면 이렇게 특정 고객층을 주 타겟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대형마트 등은 비교적 늦은 시간인 9시에서 10시까지 영업했을 때 더 큰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어. 그러니까 밤에 노는 걸 좋아하지만 백화점에서 지하 1층 식품 코너가 제일 좋은 가난한 우리들은 해당